사랑해요. 맛. 국물을 왜 처먹는 거야? 야, 버려. 그 존나 안 좋은 거야 이게. 어? 근데 얘가 모르네.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아유, 요새 다 깨끗해. 나도 이거 단무지국 시큼한 맛에 존나 자극적이고 해갖고 이거 존나 좋아했거든. 그지? 이거 존나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그리고 매운 거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매워. 아, 목젖 씨발년들이 자꾸. 야, 잠깐만. 이거를 야, 저어야 되냐? 이거 그냥 먹어도 되냐? 어, 한번 저어도 되고. 이거 튀김도 닫아야겠다. 뜯어요. 어, 그래 그래. 어, 튀김 넣어? 아, 떡볶이 좋지. 어? 나 진짜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 엽떡이. 근데 그래? 혼자 시켜 먹을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양이 네. 많으니까. 어, 야, 나도 이거 그냥 먹지 못하네. 남기고 이러니까. 그래? 야, 너 목소리 진짜 여성스럽게 해봐. 한번 해봐, 진짜. 진짜 날 꼬셔, 날 꼬신다고 생각으로 내가 서강준이야, 예를 들어서. 어, 잠깐만, 서강극. 자, 만나서 내가 서강준인데, 자, 여기가 이제 좀 선짜리인데. 어, 세희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되게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본명이 이성균이에요. 저는 효정이에요. 예. 아, 효정 씨? 네. 아,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어? 돼서 좀 고맙고요. 네. 키가 몇이에요? 예, 저는 키가 150. 아, 진짜요? 예, 여자들이 아가씨들 아, 아가씨래. 여자들이 굉장히 좀 귀여워하는 키인데. 전 다리 길이만 150이에요. 아, 다리 길이만 150이에요? 어. 그 뭐 어, 뭐 어떻게 써? 어, 그래 잘 먹을게. 야, 이거 야, 이거 네가 계산했어? 응. 이거 왜 네가 계산해? 괜찮아. 너 여기까지 왔는데 인천에서. 야, 무슨 소리야? 이거 너 이따가 내가 너 어? 아니야. 너 카페로 붙여줄게. 카페. 여러분 이거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 저 붙여줄 거야 진짜 카카오페이로. 아 진짜로. 아 그게 카페. 너 이러면 내가 욕 먹는 거야. 왜? 너 야, 뭐 내가 왔지만 그래도 어? 그걸 방송 냈고 어? 주방송 도와주고 했는데 이거 뭐 네가 사고 뭐 해봐 뭐 어? 이거 제가 사는 겁니다. 저는 얻어먹는 거 누구한테도 싫어해요. 가오가 있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아 고마워요. 응? 아 아갈페 아니고 진짜로 나 이거 진짜 내가 삽니다 진짜. 나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인증샷 찍어드릴. 오케이. 근데 그 이걸 잡지를 써봐요. 어, 어. 이한님이랑은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나 말해봐. 이뻐 이쁘니까. 야 말했잖아 내가 어? 외모만. 야 나 외모만 나 그런 새끼 아니야. 응. 뭐도 봐. 마음. 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어? 야 얼굴 뭐 가슴 그거 뭐 한순간이야 어? 봐봐. 얼마나 갈 것 같아 그게 맞지 그래 야 너도 좀 얼빠지 그만하고 좀 어? 너를 좀 진심으로 좀 좋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나라고 아니, 없다니까 그런 남자가 우리 오늘 그 주제가 나를 연애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었어 원래? 그랬는데 내가 이게 지금 깜빡했지 뭐야 이게 어? 내가 너 진짜 진박이랑 진박 씨랑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나 핸드폰... 그분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그 내 방송국 들어가면은 저기 있긴 한데 야 근데 지금은 야 응? 만나기 전에 이게 지금 어? 이런 저기가 떨어지잖아 그 저 신비성이 떨어지니까 궁금증을 야 너도 미리 알고 만나면 재밌냐? 여기 진짜 진박이야 응? 한 번만 봐볼게. 아, 뻘컵 씨 닮았다고. 야, 뻘컵 씨가 그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받는 것 같더라. 나랑 닮았다고 한다고. 옛날, 예전 그 얼마 전에 짭구랑 방송했잖아, 우리 뻘컵 씨가. 뻘컵 씨가 나오는데 막 채팅창 물타기 되는 거야. 세자 왔냐고. 야, 뭔 세자가 이렇게 피지컬이 좋아졌냐고. 이 씨발년 나를
어제 팔아놓은 게. 아 봤어? 아이 씨발. 아 진박쇼. 공항미 300석에 팔려가는 씨발. 심청이도 아니고 씨발 나 찍어. 아 봤어? 차은우. 차은우 팬들한테 고소당해요. 씨발 진짜. 야 세이야. 너 내가 그랬잖아. 일단 만나봐.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얼굴도 잠깐이야. 잠깐 뭐 잘생긴 거 뭐 서광준? 아 서광준이다 잘생겼다 는 하겠지. 근데 너 살 부대끼고 살면서 뭐 얼마나 그게 될 것 같아? 부대끼고 싶지 않아 살을. 아니 그러니까 막상 이제 만나보라 이거야. 사람이 보기도 전에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성미야. 어? 그럼 이미 마음을 단정 지었어. 이래서 문제야. 어? 아, 나 여자들 진짜. 어? 아니 근데 야 진짜 이거는 진짜 나 너무 감사한다. 진짜 바다 배분한테 팔려가는 심청이 뻘이야 이거. 공영미 야 너 말 진짜 함부로 하지 마. 야 너 진짜 와. 너 진짜 그러다 벌 지도 싫어하네 방금. 아, 너 그러다 벌. 아 나는 남자니까. 야 남자가 남자가들이 되는데 그 싫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씨 이건 없던 일로 하자. 난 남자니까 없던 일로 응? 남자니까 싫어하는 거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새끼가 어딨어. 나 아직 공연님 300석에 팔려가고 싶지 않아. 맵지? 와. 아니 우아하게 좀 벗어. 너 살짝 먹었는데 너 제일 매운 거로 시켰냐 이거? 응. 오리지널. 존나 맵다. 오리지널이야 이게? 응. 아 씨발 내가 매운 걸 못 먹는 건가 이게? 근데 매운 거야 이게. 와 씨발 존나 맵다 이거 뭐야? 아 오바 싸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매워 오늘. 아 뭐야 이거? 미쳤어 존나. 아 좀 매운 진짜 매운데 이게? 어. 근데 매운 거 잘 먹어. 아 씨발 뭐야 이거? 원래 예쁜 여자들이 매운 거 잘 먹잖아. 그럼 미친 개 같은 놀이야 그거. 얼굴에 땀 막. 아 나 매운 거 진짜 내가 잘 먹진 않은데 이렇게 막 오바 떨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 그래 술도 못 먹고. 아 나 매운 것도 못 먹고. 아 나 진짜 나 먹는 건 자신이 없어 내가. 돌아오스 누구야? 암나야 예빈이야? 암나면 빨리 와. 와서 좀 먹어 암나야. 아 우리 슈퍼모델이도 암나. 아 진짜? 야 누가 이렇게 모델 친구에도 많냐? 나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주라. 내가 키가 크니까 모델 친구가 많지. 아 나 진짜 키 큰 여자 만나고 싶어. 진짜? 진짜 내 이세를 위해서. 씨 없는 수박들이야. 아 진짜? 응. 그게 뭐야 씨발. 그럼 너랑 야 좀 내가 아까 말했지 이제 너의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해. 수박은 똑같은 수박이야. 아니, 씨가 있고 없고. 아니, 근데 네모난 수박, 노란 수박. 종류가 야, 많은 거야. 야 근데 남자한테 번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 수박의 비유를 하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박은 존나 많은 거야.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그거를 지금 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난 아직까지 이런 문화를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어? 마찬가지야. 게이 그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야. 게이도 모르겠어 나. 응?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진짜. 근데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아다 떨었으면 좋겠다. 너 월 얼마 버니? 그거에 따라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월? 아 요즘엔 못 받지. 근데 오늘은 많이 받았다. 오늘만 치면 받으면 솔직히 월 3천도 찍지. 아니 평균. 평균? 월 평균.
뭐 얼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급이? 뭐 다 돈이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월에 순수익이 500이다. 월에 순수익이? 500. 순수익 다 떼고. 500이다. 그러면 야 월철은 10. 그걸 네 여자한테 얼마를 쓸 수 있어? 여자한테? 응. 야 500에서 쓸 게 뭐가 있냐? 같이 쓰는 거지 그냥. 안나야! 빨리 와! 월 500, 월 500! 안나야! 야야 씨 이거 안 되고 안나야! 아 제가 500짜리야? 야 존나 안나는 더 크지. 우산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이거 존나 맵네 이거. 야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응. 야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와 씨발 와 존나 맵네 이거. 난 해야 많이 먹을 것 같아. 이거 씨발 제일 매운 걸로 시켰네. 야 오리지널로 시켰다고. 오리지널. 야 까지마 씨발. 이게 뭐가 오리지널이야 씨발. 안간 내 스타일 아니야? 더 잘해. 아. 이 친구가 너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더 잔대. 아 뭐야 지금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도라우스가 친구인데. 아 도라우스님.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네 옆에는 누웠는데. 저 아까 도란이 그 저 관종회사 찍을 때 옆에 잠깐 저렇게 침대 한 침대를 같이 했던 남잔데 제가 왜 싫으신가요? 아까 누워 계신 분 맞는 거지? 어. 옆에 누웠었거든요. 머리카락도 만지고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매운 걸 못 먹어? 아니 매워 매운 게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허세는 부리면서. 아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 악몽 꿨다. 어머 그러니까 내 친구 악몽 꿨잖아 너 때문에. 아 도라우스님 진짜 닉네임이 참 참 거시기하신데. 아 그 진짜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그래 안 나요. 응. 네. 세자. 어? 월 1,000번. 1,000을 넘. 제가 진짜 한때 잘 나갈 때는 월 1,000만 원 찍었거든요. 뭐 요즘에도 좀 많이 좀 열심히 하면 뭐 그 정도 찍는데. 예. 네. 한때 제가 별풍선. 키 큰 여자 좋아하는데. 키 큰 남자 좋아한다고? 아, 키 큰 여자. 야, 키 큰 여자. 예, 네, 키 큰 여자 좋아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아이유 느낌 있어. 진짜로? 응. 아이유랑 전지현. 와 나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넘어가지. 김사랑. 따먹는다고? 아니 아니 뭘 봐. 미쳤냐 씨. 미쳐 못한 소리가 없네. 이거 네 방송이다. 나 몰라. 응? 씨발. 몰라 난 경고 들어도 모른다. 나 있지. 응. 그. 너캠 합방하면서 너캠 침대 있잖아. 그 방에 이렇게 딱 비춰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손만 이렇게 이게 손 이렇게 어? 이게 뭐 운동한 건데 그거 경고 먹었어요 그게. 아 근데 그건 야하네. 아 야하게 아니 경고 먹을 만하네. 손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경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아 문제 있네. 해야 돼. 응? 문제 있네, 문제. 아,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응? 이거 떡하는 거. 아이씨, 말도 안 돼. 떡하는 거. 어디 어디 뭐 뭐라고 얘기했어? 땀 존나. 존나 매워 진짜 얘들아. 굴 안 치고 이거 진짜로인데. 제일 매운 거로 시켰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웃기려고. 아니야 오리지널로 시켰다니까 진짜. 어떡해. 매운 거 진짜 못 먹나 보다. 말을 안 해. 야 진짜 어 근데 맞아. 저 엑스페리아야.
근데 남자도 반할 만한 상이야. 존나 이쁘긴 해, 솔직하게. 진짜. 근데 남자가 없어. 술을 근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많이 이거 진짜 그냥 여자라 그래도 존나 이쁜 여자 기준에서도 존나 이쁜 거야 이 정도면. 얘들아 맞잖아. 일반인 뭐 이런 저기 그런 쪽 모델 쪽 통틀어서 연예인 쪽 통틀어서 이 정도면 존나 이쁜. 아 근데 진짜 내 난 인정할 건 해. 아 진짜. 너가 진짜. 그러면은 너가 지금까지 본 여캠 있잖아. 응? 몇 위 안에 들어? 그냥 거의 탑3야. 아 내가 그냥 얼굴로만 봤을 때 진짜로 지금 진짜 이쁜 얼굴이지 얘들아. 이하가 좋냐고 세자가 좋냐고요? 아 세이가 좋냐고요? 당연히 씨. 이하지 이하. 왜 자꾸 얘기하냐? 어? 이하 몇 살인데? 그 애긴데 25살. 될지? 돼지띠야? 25이지? 그 아까 체림이 있지. 어. 걔도 25살이 살짝 그 마음 크고 이런데 어때? 어? 근데 나 일단 나 진짜 아직 얘한테 확신이 안 서서. 확신? 얘가 답을 안 해줬어. 이야. 평소 안 해줄걸? 날 끊을게 말잖아. 씨발 진짜 먹어버리고 싶다 진짜. 응? 존나 매운 거 존나 먹고 싶다 진짜. 씨발 나 진짜. 진짜 평소 안 해. 그 양캠 새끼도 그랬거든. 뭐? 그 양캠 새끼도 그랬거든. 나한테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 진짜? 어. 다 똑같아. 아 매워. 아 뜨거. 아 이거요? 네 죄송합니다. 야. 나 근데 여자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응? 난 남자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 남자들의 그 이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그게 이제 상황 따라 제스처 따라 다른 건데 어떤 상황이었고 근데 술 먹다가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 이래. 술 먹다가? 근데 이런 게 있다? 분명히? 미즈마치님 별풍선 200개 아, 또 이사에게 이게 뭐야? 세이게야? 우리 세이게? 핫도 그리는 거야?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야, 내가 너랑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아, 내 리액션이야. 사랑해요. 맛! 아 존나 폐 죽이고 싶다 진짜. 왜? 너 옛날에 내가 옛날에 생활했던 옛날에 저 성격에 동생... 아니 내 리액션이라고. 너 동생들 한 번 더 하자. 제대로 해. 아 진짜 아, 이런 미친 씨. 그럼 너 리액션 뭔데? 나 리액션? 나 여기서 하면은 나 여기서 리액션 하면 네 살림살이 다 때려부셔나 이거 난리나 이거 다 때려부셔야 돼. 너 신고할까? 빨리 먹어. 이제... 너 매워서 못 먹냐? 뭐? 양이 많긴 많네. 야 이거 존나 맵다 근데 진짜 형들. 진짜 매워. 응? 아니 근데 세자는 인천에서 혼자 살아? 어. 언제 얼마 안 됐어. 응? 언제 얼마 안 됐어. 나 고향이 여주인데. 어. 왜? 너네 집 한번 놀러 갔대? 왜 놀러 온다고? 네가 우리 집 놀러 와서 뭐? 킹크몰드님, 아 우리 또 멋지다 우리 세이게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맛. 사랑해요, 맛. 응.
내가 원래 맛 이거 하거든. 아니 근데 와, 진짜 너 진짜 너란 여자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근데 와, 이거를 나 진짜 좀 여성스럽게 바꿨어. 사랑해요 맛. 그 이제 같이 할 때는 바로 많이 힘들 많이 힘들구나. 사랑해요. 그래 너 이래 너 이래야 풍 땡겨. 사랑해요 맛. 그래 너 이래야 풍을 땡기는 거야. 맛 이러면 절대 안 터질 거야. 야, 근데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거를 옛날에 한 10번 연속하고 막 그랬었거든. 야, 천의 목소리다 맞죠? 아, 난 진짜로 형님들, 응? 아, 난 딱 질색이야. 응? 나? 아니야. 이하가? 나이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나 진짜. 먹어. 아, 짜증나 그냥. 넌 진짜 넌 남자였으면 넌 뒤졌다 진짜. 어. 나 여자로 봐주는 거야 이제? 아 그러니까 아 맞다 너 씨발 너 남자 야 일로 와봐. 넌 뒤졌어. 이건 진짜 이건 때려도 되는 거지 형님들. 이건 내가 여자 때린다고 내가 매장 안 될 거 같은데? 안 돼 쳐. 어? 진짜 너 때려도 돼? 내가 너 진짜 나한테 한 방 맞으면 너 진짜 칠껌 칠하고. 야, 응? 너 마지막으로 전화 드려. 누구한테? 부모님 전화 드려. 너 이번에 우리 아빠한테 할까? 어? 아빠한테? 너 진짜 전 너 나한테 맞을 생각이면 진짜 마지막으로. 너 진짜 나 때릴 거야? 안나야 연장 챙겨. 왜? 안나야. 씨발야 뭐 씨발 연장 왜? 왜 씨발 내 친구 저기 있어. 너 이 집에서 못 나가는 수가 있어. 우리 집에 어? 저기 카드캡터 체리 봉부터 시작해서 야구 빠따까지 다 있어. 진짜 여기 있으면 여기는 찾아봐. 대가리 깨지는 수가 있어 이거. 뭐냐 씨발 이거? 야 일로 와 줘봐. 야 나 이거 현역 때도 이런 거 안 가고. 야 우리 현역 때도 이런 거 오빠 현역 때 저런 거 썼거든. 이게 일본 저 뭐야? 일본 저 이게 어? 이게 날 뭐라 그래 그거? 아 이거 무슨 씨발? 야 이거 사람 진짜 머리통 깨지겠는데? 어? 아 그런 거 그런 거 일로 와봐. 야 내가 현역 때 이런 거 썼었거든. 응. 야 진짜 이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좀 마셔. 아 나봐 나봐 이거 진짜 나가는 거야? 이쪽 와 이쪽 와 이쪽 와. 아 씨발 깜짝이야 내가. 줘봐 줘봐 여기. 옛날에 내가 어? 옛날 저 하야시 칼을 못 넣었네. 아 줘봐 줘봐 거꾸로 했잖아. 거꾸로 한 거야? 뭐야? 아씨 왜 씨발 뭐야 이거? 고장내는 거 진짜. 에? 왜 안 빠지냐 이거? 아 무슨 칼이 이래? 개새끼가 이거 망가뜨려놨네. 아 망가진 거야? 아 원래 망가져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 어. 봐봐 내가 막년에 어? 이거 진짜 사람도 뜨고 그랬었어 옛날에. 응? 응? 진짜 이거 한 아, 왜 사람 마음도 뜨고 그랬다고요? 팔로? 응. 검도 좀 했나 봐. 검뿐만이 아니라 오빠는 이제 주먹 아, 오빠. 나는 이제 주먹이 전문이었지, 주먹. 어? 아, 근데 주먹 크긴 크던데. 봐. 야, 손 내. 손 내가 야 완전 애기네. 잘 봐요 형님들 내가 손이 얼마나 큰가 봐봐. 아 진짜로 봐봐. 오 얼마나 큰데 내가 더 크지? 저 왕손입니다 제가. 별명이 옛날에 손발 나 진짜 키로 갈게 손이랑 발로 다 간 거 같아 머리랑. 씨발 나는 좀 같은 게 뭔지 알아? 세이야? 왜?
키로 갈 게 씨발 대가리랑 손이랑 팔로 다 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세이랑 손 안 커. 세이가 173이고 제가 153인데 내가 손이 내가 지금 더 커. 아 키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씨발 손이 뒤지게 커. 뭐 대가리랑. 아 뭔가 베라 바렌스가 아,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래서. 신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그 대신 내가 제일 너에게... 족같게 생각하는 말이야. 야. 신은 공평하지 않아. 너 살짝 그 힘들게 사는구나. 나 진짜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삐뚤어졌네. 그래서 반지에 오비신. 아, 족같더라고 진짜. 그럴 수 있지 다. 어? 아, 제3의 다리. 야, 근데 네가 너 딱 말해봐. 내가 다른데도 작을 것 같아? 어? 어? 근데 상상하기 싫어. 어, 짜증나. 그 순간 너무 짜증났어. 미안해. 아, 딱 말해봐. 솔직하게. 오, 장난하기 싫다니까. 근데 나 진짜 가운데는 자신 있어. 진짜. 아니 남자 새끼들은 뭐 맨날 다 그래. 너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막상 까보면 진짜 족도 없는 것들이. 병신. 아니, 까볼래? 막상 까보면 씨발 뭐 에이 아무것도 없는. 너 오늘 옆에 진짜 한번 2대1로 한번 체림이랑 한번 같이 까볼까? 닥쳐 상상하기 싫다고. 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까보자 아, 씨발. 나 궁금한 거 있어. 남자들은 왜 그렇게 큰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래? 네가 알지 내가? 다 몰라. 모르는 척 하지마. 아. 야 눈곱대. 안돼 안돼 나 지금 코로나니까 손 만지면 안돼. 코로나 이씨. 야. 와 얘가 진짜 내가 할 말 까먹었다. 아, 너 진짜. 나는 안 컸어. 진짜? 야 근데 어? 나도 너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나도 한번 진짜 씨발 내가 남자 취급 못 받느니 차라리 어? 나도 어, 한번 해볼까? 된다?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씨발 이 땅따리 새끼 누가 좋아하냐고. 야 야 이게 지금 씨발 이게 남자 구실 하겠어? 그런 어?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야 여자들은 아니 어? 개새끼야 중남아가 쉬운 줄 아니? 아니 씨발 들어봐. 내가 그런 심정을 미쳤네. 가지고 있다고 들어봐. 여자들은 남자 키 큰 남자 품에 안기는 걸 존나 좋아한다. 나 옆에서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막 씨발 진짜 우라통이 나고 그냥 족같고 아닐 수도 그냥 있잖아. 씨발 젓가락으로 눈깔 파 쑤셔버리고 싶은데. 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되지. 얘가 왜 이렇게? 아 쓰리고 형님 팬가에 공하십. 어? 아 그냥 족같다고. 그만큼 내가 씨바 그냥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너 젠더 해서 하려면 돈 많이 들을 것 같아 너는. 아 근데 그거 진짜 얼마 들었어? 돈 얼마 들어가? 나? 네 최종 견적 6천. 어? 6천 6천 다 해서. 아 지랄하지 말고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치 지금은 더 들지. 요즘 시대는 난 옛날에 했으니까 6천에서 끝난 거지. 그리고 좀 바탕이 있으니까 6천에서 끝난 거지. 너 한 3억 들 것 같아. 아 형도 근데 이게 그렇게 돈이 들어가요 젠더가? 그치 내가 옛날에 어떤 게임하면서 모바일 게임하면서 젠더 포션이라고 뭐 케이스로 한 3천원 밖에 안 하길래
우선 너는 하면 양악하러 한번 하고 눈 양악을 코. 해야 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양악하고 눈, 코, 이마 한번 쳐내고 네가 견적을 한번 내봐. 진짜 냉정하게 얼마나 올까? 딱 네가 젠더 억 든다니까? 너는? 진짜 억다냐? 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눈썹도 여기 한번 깎아야 될 것 같고 뼈를 너무 남성적이잖아. 코부터 눈, 입, 제모하는 데 또 많이 한 억 생각하자. 억. 아유 씨발 그냥 어? 인생 씨발 그냥 어? 아 그러니까 마포대교 생각난다 얘들아. 차라리 그 억으로 그러면 여자를 꼬시라고?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 아 씨발. 아 나 매워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 국제 결혼 나쁜 거 아니야. 야 형들 필리핀 여자 한 3천만 원이면 데려오나요? 국제 결혼 나쁘지 않아. 더 이쁜 애가 나올 수 있어. 다문화 가정 그쵸? 나 옛날에 내가 저 다음에 콘텐츠인지 뭔지 몰라도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 방송 키고 전에 결혼 정보 회사를 방문하는 거야. 어. 방송 키고 방송 협조를 구해서 내가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을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에 맞는 여자가 있나 없나 존나 난 씨발 그게 궁금하거든. 시청자들도 그게 궁금할 거고 팬들도 맞잖아요? 아, 결혼도 가서 상처받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기본 한 5천달이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재밌겠다.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 방송 아 인류 최초 콘텐츠인데 그 내가 뭐 섭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나는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난 내가 그분 데려가 유진박 궁금해. 유진박 씨를 데려가라고? 야 니가 방송감이 있구나. 야, 역시 진짜 메이저 역행은 다르구나. 다 메이저 야 진짜 방송감이 요 세이가 아 근데 쫓겨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난 진짜 궁금했어. 내가 결혼정보회사 진짜 등록되면 내가 나 진짜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을까? 형들? 내가 너 결혼하면은 결혼식에 축가 불러줄게. 야 내가 결혼하면 너는 씨발 어? 그 뭐야 저 너는 전세 계약서라도 한 장 들고 와야 돼. 내 응? 명의로다가. 응? 너가 결혼하는데 씨발 내가 그걸 왜 갖고 가? 그 정도로 내가 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야. 아 결혼할 확률이? 넌 나한테 집안채라도 사줘야 돼. 넌 내가 결혼하면 뭐 해줄래? 아,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요게 되기 때문에 아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 요즘 세상은. 아무리 이게 그런 게 있어도 뭔가 너한테 맞는 짝이 대한민국 5천만에 하나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없을 그건... 것 같아. 아니야 너 대한민국 5천만 밖에 안 돼? 5천만 안 돼. 그런 생각을 갖지 마 세자야. 태자라고 할 뿐. 아, 나쁜 생각 갖지 마. 나 진짜 요즘 같아서 형들 나 우울증도 오늘 심해지고 나 진짜 인생 살기 싫어진다. 거기다가 씨발 뭐야 얘 술 먹었나? 아 존나 매워서 그래 지금. 응가하고 뭐해? 너는 오늘? 나? 아 들어가서 딸 잡아야지 뭐. 아 진짜 그게 내 낙이야. 내 유일한 하루 낙. 진짜로? 하루 딸 잡는 거. 아 미친 새끼가 아니야 이거? 너 욕했더라면서도 이렇게 말해. 아니 진짜로. 아니 솔직하게 난 진짜 솔직하게 방송에서 오늘 토크니까 솔직하게 나 그게 하루 낙이야 진짜. 뭘 세이보고 해달라 그러니 미친 새끼들이. 그래서 나가 그거를 남자가 이제 한번 이제 배출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게 오잖아?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잖아. 딱 최절정기의 텐션을 쓰려면 하루에 한 번이란 말이야? 물론 두 번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한 번을 나는 아껴서 해. 방송을 쉬는 날 낮에 좀 이렇게 일어났는데 할 거 없을 때
하고 싶은데 저녁에 또 할 게 없으니까 저녁까지 아꼈다가 그 저녁에 쓰는 거지. 난 지금 그래. 난 1일이 1달이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아이씨, 그러다 밥을 야, 매우니까 씨발 이게 사람이 술 취하면 이게 속내가 나오잖아. 아, 매우 뒤질라 그러니까 죽을라 하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이 술술 나온다. 안나야! 엽떡 좀 먹어. 야, 나 이거 진짜 너무 아 이거 진짜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게. 예, 진짜 저 1일 1달이에요 형님들. 하루라도 이제 이거를 거사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잠 못 자 이거 안 하면. 아, 네, 예, 체림 씨 안녕하세요. 안나예요. 예, 안나 씨. 안나 씨. 네, 안나 씨 안녕하세요. 어, 뭐 되게 소심하신가 봐요. 되게 좀 목 좀 크게 좀 우리 네? 방송이나 쳐하래. 아, 방송이나 쳐하라고요? 어, 무섭네. 원래 저렇게 좀 그래? 안나도 확고해. 어? 안나도 나처럼 그 뭐 이성을 보는 게 확고하지. 확고하다고? 너가 1인 1달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 제가 나 이제 좀 솔직하게 방송 내가 나는 근데 맨날 그랬거든. 내가 뒤질나게 이게 좀 컨셉충이야. 컨셉충. 사람들이 내 진솔한 모습을 보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아 이 새끼는 방송 키면 뒤지게 가오잡고 욕만 뒤지게 하고 그냥 어 미친 새끼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왜 그래? 응? 안 그러면 되잖아. 난 안 그러면 방송이 안 돼. 나는 내 성격대로 안 하면 난 방송 못 해 나는. 근데 왜 오늘 죽 같아서 핸드폰 던져버리지. 난 방송 못 해 나는. 내 성격대로 해야 돼 나는. 아니 오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하게 담화하는 건데? 아 그냥 예? 이거 좀 간만에 토크잖아요 토크. 응? 먹방 토크. 얼마나 좋아. 이런 시간이 난 거의 없거든. 힘들겠어. 진심 세자 이 새끼 한 손 뒷짐지고 이 새끼. 아유, 저런 애들 많네. 보통 같은 새끼죠. 너는 씹새끼야 내가. 응? 요새 힘들어? 아 오늘 진짜 나 오늘 느꼈어. 오늘 우리 팬 저 뭐 형님들 오셔가지고 나 많이 챙겨주더라고. 오늘 하루 나 오늘 만개집 본 날이 나 오늘 5초 만에 처음인 것 같아. 오랜만이었어. 오늘같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지. 감사하다 그래. 자꾸 찡찡대지 말고. 아 감사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형님들. 진짜 저를 물론 이제 저를 정말 싫어가지고 영정이까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방송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에 그냥 깎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가겠어요. 저 공장에서도 저 안 받아줘요 막말로 진짜. 아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 나 진짜 안 받아줘. 나 공장에서 안 받아줘. 우리 가게로 와. 웨이터 받아줄게. 아 진짜? 어 웨이터 어디? 나 일하는데 웨이터로 받아줄게. 어디 뭐 어디 빠 뭐 빠빠야? 가라오케 가라오케. 가라오케야? 응응. 나 웨이터 할 수 있겠어? 뭐 야 내 네. 체면에 근데 웨이터 하면 씨발 뭐가 되겠냐?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그래도 내가 까고 세마리 12님 아 우리 구독 고맙습니다. 우리 세마리 형님 벌써 야 구독자가 장기 구독자가 많구나. 없어. 야 나는 방송 한 1년 3개월을 6개월을 넌 캠방을 안 하지 잘 잘 안 하지. 캠방송이 없어. 내가 지금 장비가 없어. 장비가 장비 사. 아이 씨발 어? 모바일 파네. 응? 아유 씨 카톡 뭐라고?
친구 샤워해야 된다. 아, 샤워해야 된다고? 나 나가야 돼? 아니, 있어도 돼. 어차피 친구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아. 잠깐만. 왜? 아니 잠깐만.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너 존나 맞아 그러다가. 아? 너 진짜 존나 맞는다고. 아 뭐가 나 좀 화장실 가려고? 어 알았어.